예, 730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경기 수원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수원병 8달에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전 마지막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야권 연대바람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7개월 남은 임기 동안 민생경제 활성화로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를 둘러서 마지막 최대 승부처인 서울 동작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원 영통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연석회를 열고 필승 의제를 다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수원에서도 야권 단일화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전세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고리로 여당을 비판하며 야권 지지표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보태해 주십사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수원과 김포를 나눠서 쌍끌이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서울 동작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 모두가 오늘 하루 종일 동작구를 훑으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역의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내일 밤이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누가 웃게 될까요? 김범현 기자입니다. 여야 간에 이렇다 할 이견 없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예상되는 곳은 모두 7곳. 새누리당은 영남 2곳과 함께 경기도 수원을과 충북 충주 등 4곳을,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 포함한 호남 3곳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남은 8곳의 승패가 더해져 전체 성적표가 결정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9대 6 또는 8대 7의 승부를 점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승리를 확신하는 4곳 외에도 서울 동작을 비롯한 수도권 3곳과 충청권 2곳 등 5곳을 예상 승리 지역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9대 6, 여야 모두 재보선 이전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인사난맥상과 유병언 부실수사 등 악재를 감안할 때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속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새정치연합은 4곳의 호남 선거는 물론 초접전지로 분류된 수도권 5곳 중 3곳 이상에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수원병과 수원정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동작을이 포함된다면 야권이 승리했다는 평가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이 10곳 이상 혹은 야권이 8곳 이상을 차지한다면 패배한 쪽은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내일 재보선에서 여당이 혹은 야권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의석은 몇 석일까요? 네, 치열한 접전을 치른 여야 모두 그 기준점을 낮춰 잡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전체 15곳 가운데 8곳을 확보하면 일단 할 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영남권 2곳과 경기도 수원을, 충북 충주에,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에서 4곳 이상을 보태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재보선 이전 9곳에서 한 곳을 야당에 내주는 결과지만 불리한 여건 속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8승이 갖는 의미는 충분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얘기입니다. 인사 난맥상, 유병언 부실수사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전국에서 미니 총선을 치러야 했고, 이 때문에 목표치를 한때 원내 과반의 최소한 요건인 4승으로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9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면 대승이라는 말까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불모지인 전남, 순천, 곡성이 포함된다면 성공적인 재보선이라고 자평할 여지는 더욱 커집니다.
새정치연합의 승리 기준점은 6곳입니다. 기존의 5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그 이상을 승리 요건으로 삼은 겁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재보선 초반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5곳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 광주 광산을의 공천 갈등, 이에 따른 야권표 분산 등을 계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3곳의 야권 단일화, 유병헌 부실 수사 등으로 흐름이 조금씩 바뀌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분위기입니다. 호남 3곳을 확실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단일화 효과에 힘입어 서울 동작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빈입니다. 내일 재보선은 전국 15곳에서 치러지죠. 여당으로선 전국 주도권과 직결된 과반 의석 확보도 달려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출범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 이번 재보선은 김무성 후의 착근 여부를 시험하는 첫 무대입니다. 김 대표의 취임 일성 역시 재보선 승리였습니다. 3년 7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안정적인 원내 과반 의석 확보가 현재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승리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 낙마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가 혁신을 추진해 나갈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패배한다면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천은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친박 핵심 윤상현 사무총장 등 친박계 역시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 등 전략 공천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승리는 목마름 그 자체입니다. 압승을 거둘 경우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며 세월호 특별법 등을 밀고 갈 힘을 얻겠지만 패배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실화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조기 전당대회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다만 무승부로 귀결된다면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보조직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다시 한번 국회에서 맞붙을 공산이 큽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 여도 야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